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벌써 20일밖에 안 남은 하이퍼 버닝을 마무리하면서 뉴비분들께 마지막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학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퍼 버닝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다들 이미 260레벨까지 찍으셨겠죠? 하이퍼 버닝은 10월 16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리마스터 이벤트였던 개화월령 하이퍼 버닝 이벤트도 10월 16일까지 지속됩니다. 20일 정도면 어느 정도 사냥을 해주시면 260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확인하시려면 API 사이트를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메이플로드를 쳐서 경험치 효율 계산기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사냥터 효율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보를 참고해서 얼만큼 레벨업이 가능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기로 가셔서 목표 레벨을 입력하고 하이퍼 버닝까지 선택해줍니다. 1일 퀘스트는 전체 선택해 주시고 몬파는 1회 무료로 바뀐 거 다들 아시죠? 몬파도 1회 설정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인 부가 기능에서 레벨별 컨텐츠 자동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27레벨임에도 1회와 몬파만 하면 40일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레벨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꼭 사냥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경험치 포인트 쿠폰도 있어서 완전히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재미에게 물어도 진짜 컴퓨터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이플 로드 사이트가 재미보다 정확합니다. 다른 좋은 경험치 관련 기능이 많기 때문에 워드를 박아두고 꾸준히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2주면 고인물 기준으로는 하이퍼 버닝으로 260까지 쉽게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뉴비분들은 20일 동안 레벨업을 하기가 힘들 수 있어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00일 레벨 이상이 되면 별표를 눌러서 이번에 진행되는 티르노그 이벤트에 꼭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벤트 버프로 스펙업이 공짜로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육성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육성 보상 및 경험치 쿠폰까지 주기 때문에 이벤트는 항상 참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버닝월드에서 육성해서 공짜로 보스 장신구들도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12% 주스탯 보스 장신구로 교환 불가지만 영구 지급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버닝월드에서 200레벨 보상만 받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버닝월드 리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지금도 레벨만 달성하면 리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버닝월드에서 육성해도 됩니다. 하이퍼 버닝을 버닝월드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가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260레벨까지 달려주시고 조금 사람 냄새가 그리우면 본섭으로 리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버닝월드에서 하이퍼 버닝을 해서 200레벨 보상을 받고 오자입니다. 가능하면 210레벨까지 받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1티어 이벤트링을 하나 주기 때문에 저것까지 받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260까지인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이퍼 버닝 220레벨 보상은 도미네이트 펜던트로 받아주세요. 요즘은 아케인 17성 무기가 무척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하이퍼 버닝 무기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당장 매소가 없는데 10월 말이라서 아이템 버닝 무기도 사라진다면 하이퍼 버닝 무기를 받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9월 진입 뉴비분들은 하이퍼 버닝으로 뭐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미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참고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번 주 추천 영상에 중요 영상들을 놔둘 테니까 한 번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메아리를 매일 해주시면 됩니다. 책 모양을 클릭하면 메아리리 보입니다. 매일 하루 한번 몬스터 파크 무료는 꼭 해주시고 200레벨 이후부터 진행되는 지역별 1일 퀘스트도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1회는 월드당 한 번만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케인 리버 지역의 1일 퀘스트는 270레벨 이후에는 부캐에게 줘서 레벨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스 컨텐츠는 자신이 갈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환산 주스탯을 치신 다음에 여기서 닉네임을 입력해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효율 보스컷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옆에 보시면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주간 보스 캐릭터의 컷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 버닝 장비만 착용해도 전투력 1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카오스 작품까지는 그냥 팬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템 버닝 유저면 1일 보스급들은 전부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능한 보스들은 매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빠른 이동을 누르고 돌아저씨를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월드 내 최대 180개의 결정석만 교환해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보스 결정석은 캐릭당 12개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별로 보스 스케줄러를 체크해야 합니다. 뉴비들은 어차피 큰 상관은 없으니까 보스를 막 잡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스 스케줄표를 체크해서 본인만의 보스 스케줄을 만들어서 활용해주세요. 보스 이동은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하면 됩니다. 몬스터파크도 동일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1회 몬파 보스면 메이플 컨텐츠는 끝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냥 컨텐츠가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누르고 단축키 세팅에 들어가줍니다. 길라잡이를 원하는 위치에 두고 두 번 눌러주면 이렇게 큰 화면이 됩니다. 아래에 보면 보이는 마을로 순간이동이 가능하고 위에 보시면 추천 사냥터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냥터로 이동해서 육성하면 됩니다. 200레벨까지는 하이퍼 버닝으로 시작한 캐릭터들은 테라블링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 20분이면 200레벨까지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0레벨 이후부터 열리는 아케인 리버 지역도 동일하게 사냥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케인 심볼이 부족할 건데요. 사람 클릭하고 캐릭터 정보에 들어가서 하이퍼 스탯에 보시면 아케인 심볼 레벨이 있습니다. 최대한 올려주시고 나중에 그란디스로 넘어가면 다시 재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설정 안 한 다른 프리셋으로 변경해서 재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냥터는 앞에서 알려드린 메이플 로드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일일 퀘스트를 하면서 유난히 손에 있는 사냥터가 있다면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조금 빠르지만 사냥 1회 몬파 보스까지 초스피드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버닝도 10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다행히 아이템 버닝의 템들은 10월 말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신데렐라처럼 시간이 지나면 전부 사라지는 템들이기 때문에 꼭 10월 말까지는 템 세팅을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옵션에서 아이템 정보를 스탯 공격력과 전투력을 같이 보이게 해주시고 이렇게 경매장에서 전투력이 올라가는 파츠로 구매하면 됩니다. 아이템 버닝 유저들이 입고 있는 부위만큼 괜찮은 부위를 찾으려면 일단은 레전드급 17성 아케인 무기를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10월 말인데 매소가 전혀 없다면 일단은 하이퍼 버닝에서 220레벨 무기를 받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도미 펜던트를 받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나머지 방어구는 루타비스 17성 유니크 주스탯 15% 에디 공마 10 이상, 앱솔랩스도 17성 유니크 주스탯 15% 에디 공마 10 이상을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측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산 주스탯에 보시면 새롭게 아이템 메이커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매장에서 봤던 템들을 수치를 입력해서 즐겨찾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보스 효율 컷으로 가서 질차 템들을 체크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시면 얼만큼 강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템셋을 하시려면 이렇게 한번 가상으로 입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닝월드에 캐릭터가 있으신 분들은 10월 16일까지 육성을 종료해주시면 됩니다. 사후 리프날에는 전부 리프하는 장소로 가서 육성이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사전 리프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부 원하는 월드로 갈 수 있습니다. 130레벨 이상으로 최대 5캐릭터까지 리부트를 제외한 모든 월드로 리프가 가능합니다. 캐릭터가 소지한 물건만 들고 갈 수 있어서 착용하거나 인벤토리에 넣고 리프를 해주세요. 아니면 창고, 캐시 보관함에 있는 물건은 전부 사라집니다. 웬만하면 뉴비분들은 보시섭이 매물이 좋기 때문에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으로 리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친구가 있는 경우에도 친구가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소신껏 리프로 도시를 선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퍼 버닝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